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어제까지 이벤트 마감을 해서 추첨을 해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릴 분은 다 보내드렸고요. 구독자 네분 당첨되신 분들 중에 연락이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어제 방송에 후반부에 보면은 당첨되신 분들이 발표되었으니까요. 보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주소와 전화번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고화분 언제 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중고화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니아님 중에 한 분께서 겨울에 죽은 아이들 정리하고 이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화분이 좀 많이 나왔다고 중고 판매를 저렴하게 여러분께 나눔을 했으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한번 하고 또한번더좀 그때는 좀 서인경분이 많더라고요. 서인경분 아주 저렴하게 드리는 그 세트 구성을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해드리는데요. 제가 포장하는 게좀 힘이 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 몇 점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70% 또는 60%, 50%보다 60%보다 저렴하게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제가 판매하는 아이들은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만 판매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아마 실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됐을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서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고화분 판매 영상입니다. 1번입니다. 이 화분 없어서 여러분께 못 드렸던 아이예요. 이 매니아님이 다육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셔서 그 화분을 사용하신다고 사가셨는데 이렇게 심어보지도 못하고 중고가 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심어보지도 못한 아이들. 그렇지만 한번 사가셨으니까 중고가 되고 또 이런 아이들, 심어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중고기 때문에 70%, 60% 할인해 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없어서 판매를 못한 아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못 드렸던 아이예요. 3만원, 3만원짜리였습니다. 이 꺼는 17cm예요. 옆으로 이렇게 길다랗기 때문에 이쪽은 17cm고 이쪽은 11.5cm. 이쪽 턱이 굉장히 넓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아이입니다. 녹색하고 붉은색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2월 14일 1번이고요. 3만원짜리 두 개, 6만원입니다. 6만원 해서 70%면 76에 42, 42,000원인데 역시 꼬리, 저 꼬리 자르는 거 무척 좋아하잖아요. 꼬리 자르고 4만원에 요두 아이 4만원에 드리니까 2만원, 2만원 되는 거예요. 3만원짜리인데 6만원을 4만원에 드립니다. 1번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는 2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아이는 3번입니다. 이 아이도 3만원짜리죠. 입구가 12cm, 키가 11cm 되는 아이인데요. 요즘 요 아이들이 42,000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가격도 올랐고 요 사이즈로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그 초창기 때 나왔던 아이죠. 요 아이 3만원짜리 두 개. 3만원짜리 두개 6만원인데 70%에서 42,000원이에요. 역시 꼬리 자르고 4만원입니다. 2번. 그러니까 2만원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32,000원이었다가 36,000원이었다가 42,000원 막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아이예요. 요아이 2번이고요. 요아이 3번입니다. 역시 3만원짜리 두개 6만원. 70%에서 42,000원인데 4만원에 드려요. 3번입니다. 2번과 3번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여사님께서 옛들 구하고 싶다고 난리 하시는데 옛들이 없어요. 저는 다 판매가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못 구해드렸는데요. 이 옛들을 가져가신 분들은 심어놓고 굉장히 좋아하시죠. 옛들 이 아이가 24,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이즈는 13.5cm, 키는 9cm, 창문이죠. 여기 옛들 24,000원 두 개. 이 아이는 달팽이 분인데 제가 판매해본 한 지가 오래돼서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8,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9cm, 키는 10cm인데 제가
이 아이는 28,000원으로 안 하고 25,000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냥 조금 더 저렴하게. 그래야 나중에 무슨 소리를 안 먹죠. 자, 이 아이는 말이 공방이죠. 이 아이는 제가 25,000원에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두 개에서 26,000원에 두 개에서 52,000원이던 5만 원에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7.5cm, 키는 10cm인데 이렇게 안에 전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한 10cm 됩니다. 이렇게 해서 24,000원짜리 두 개, 얘들이고요. 26,000원짜리 두 개, 여기 마리공방, 52,000원, 그리고 달팽이 25,000원 해서 모두에서 125,000원이에요. 그래서 70%에서 87,500원인데 역시 꼬리 다 잘라버리고 8만 원입니다. 3원은 너무 많네요. 자, 4번은 이렇게 다섯 아이 8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프로방스 분이죠. 저이 아이가 2만 4천 원에 판매가 됐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제가 판매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처음 나왔을 때 2만 원대는 판매를 했거든요. 이 거는 9cm, 키는 9cm, 이 아이도 9.5cm, 이 아이가 조금 닿네요. 8cm 됩니다. 요즘 2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아이도 하나 더 있어요. 이 아이는 24,000원 아니었을 거예요. 25,000원 정도 했을 텐데 제가 가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럴 때는 다운해서 24,000원에 합니다. 자, 96,000원이에요. 모두 더해서 70%에서 67,200원인데 6만 원에 드립니다. 저 프로방스 3개에다가 요 아이, 이 흙이 그 난자다리 만드는 그 흙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고급진 흙입니다. 사이즈 요 아이는 입구가 10.5cm, 키가 9cm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4개인데요. 24,000원씩, 64,000원이 넘는 아이도 있지만 그냥 24,000원에서 96,000원이에요. 70%는 67,200원인데 역시 꼬리짜리고 6만 원에 줍니다. 이렇게 내 아이 6만 원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요 아이는 제가 판매를 안 해봤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크기에 큰 사이즈가 있으면 적어도 2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렇겠죠? 입구는 9cm, 키는 13cm. 그리고 민 공방에 요 아이는 제가 찾아봤더니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 입구는 13cm, 12cm 되고요. 키는 10cm입니다. 약간 타원형이기 때문에 이쪽이 13cm, 이쪽은 12cm가 돼요. 그리고 요 아이는 사용하지 않은 거 보이시죠? 사용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 요 아이는 14,000원이었어요. 입구는 10cm, 10.5cm, 키는 9cm입니다. 그래서 민공방은 2만 원. 요 아이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15,000원. 제가 모를 때는 막 그냥 싸게 계산을 해버려요. 14,000원짜리 두개 해서 모두 63,000원이에요. 자, 70%에서 44,100원인데 4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다만 원씩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7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언합은 24,000원짜리죠. 입구는 10.5cm, 10.5cm, 키는 11cm. 24,000원짜리 두 개에다가 아트 공방이에요. 요 아이는 한 2만 원, 조만 원준것 같아요. 입구는 9.5cm, 키는 13cm 해서 모두 해서 68,000원입니다. 역시 70%에서 47,600원이에요. 그래서 대충 꼬리 자르고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5,000원이면 이거 두 개만 해도 48,000원이죠? 24,000원씩이니까. 역시, 그래도 좀, UI도 안 사용한 것 같아요. UI는 사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한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8번입니다. 요 아이는 저는 처음 보는 아이예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막 덜굴이 그려져 있는데 요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네요. 뭘 심어도 이쁠 것 같으네요. 이거는 12cm, 키는 14cm, 아트방 거입니다. 아트방 거인데 제가 요 아이를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랐는데 아까 아트방 하는 그 작은 아이가 2만 원이니까 한 3만 원 정도 될것 같아서 3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이 아이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아이예요. 16,000원짜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꼬리는 14cm, 키는 13cm. 그리고 이 아이는 17,000원짜리죠. 자, 이 꼬는 14cm, 그리고 이쪽은 8cm 되는 이쪽으로 길다란 아이예요. 17,000원짜리입니다. 자, 이 아이 16,000원, 이 아이 3만 원, 이 아이는 17,000원. 근데 이 아이는 좀 사용한 것 같아요. 얘도 사용하고 해서 사용한 아이라서 60% 해서 37,800원입니다. 네, 또 꼬리 열심히 잘라서 35,000원에 드릴게요. 35,000 괜찮죠? 8번입니다. 성인경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두 아이가 세트인 것 같아서 이두 아이만 묶었어요. 이거는 11cm, 키는 10cm입니다.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성인경분 판매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2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만 원짜리 두 개에서 4만 원이고 이 아이는 조금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 50%에 합니다. 2만 원에 드릴게요.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번입니다. 9번 역시 서인경분이에요. 이 아이 제가 그림을 많이 봤는데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도 2만 원은 하겠죠? 자, 이거는 11cm, 키는 11cm. 이렇게 세 개. 딱 맞춤이에요. 모양이 똑같은 거 보니까 세트 같아요. 자, 2만 원 했고, 가격도 잘 모르는데 비싸게 받으면 안될것 같아서 50% 해서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씩 되는 거예요. 세 개에 3만 원, 10번입니다. 1번입니다. 이 아이 비싼 아이죠. 이 아이가 한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팔아봐서 알아요. 44,000원. 이 아이는 제가 안 팔아봐서 모르고, 아까 2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11cm, 키는 13.5cm. 이 아이는 44,000원. 입구가 12cm, 키가 12cm. 자, 민분. 입구는 12cm, 키는 11cm입니다. 민분 2만 원, 34,000원, 6만 원. 모두 더해서 124,000원인데, 사용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60% 해서 74,300원입니다. 네, 역시 꼬리 잘라서 7만 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 하나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석이 많이 박혀 있는 거 보면, 몸값이 나가겠죠? 11번입니다. 7만 원에 드립니다. 12번 서인경분입니다. 이 아이 86,000원짜리예요. 입구는 17cm. 롱분인데 입구가 17cm니까 굉장히 큰 거죠. 키는 28cm입니다. 이 아이가 86,000원인데 사용하는 할인을 해서 65,000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는 12번이고요. 13번은 사이즈 입구 12cm, 키가 15.5cm예요. 이 아이는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의 기스도 있고 모래도 있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대품 창심어 주면 좋죠. 이 아이가 4만 원짜리예요. 2만 원에 드릴게요. 딱 50%에 드립니다. 자, 14번입니다. 이 풍차분이죠. 풍차분 이 아이도 정말 인기가 많았던 아이예요. 이거는 16cm, 키는 17cm. 24,000원짜리고요. 요 아이는 더 나은 분인가요? 3만 원짜리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16cm, 키는 13.5cm. 요 아이 사이즈 좋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이예요. 3만 원. 그리고 수공방 요 아이는 제가 판매를 안 해봤어요. 근데 한 4만 원인가 가격대가 좀 있었어요. 이거는 11cm, 키는 10cm 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3개 해서 24,000원, 3만 원, 4만 원에서 94,000원이에요. 네, 지금 요 아이만 사용을 하고 요두 아이는 사용을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70%에서 65,800원인데 또 혹시 모르니까 더 할인해서 6만 원에 드릴게요. 요 아이가 3만 원, 24,000원, 요 아이 공짜네요. 14번입니다. 6만 원이에요. 15번이죠. 15번은 요 아이 설화분이죠. 3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13cm, 키는 11cm, 3만 원짜리. 이 아이는 제가 판매를 안 해봐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크기를 봐서 한 15,000원인 것 같아요. 조그만 애가 12,000원이었거든요. 이거는 12.5cm, 키는 11cm. 이 아이 32,000원짜리죠. 지게분입니다. 이거는 15cm, 그리고 이쪽은 12cm, 키는 11cm 되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3만 원.
32,000원? 15,000원, 분명히 15,000원은 넘을 거예요. 미니분, 롱분이 12,000원이었거든요. 보드에서 77,000원, 60%에서 46,200원인데, 45,000원에 드릴게요. 자, 요렇게 세 개에 45,000원입니다. 15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6번입니다. 넌더 나은 공방, 예, 14,000원짜리 같아요. 이거는 15cm, 11cm, 16,000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첨성대, 이거는 11cm, 키는 12cm, 2만 원짜리인데 요아이는 사용했네요. 이거는 10cm, 키는 11cm. 저 요아이는 제가 판매를 안 해봐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를 때는 그냥 15,000원. 그리고 얘는 28,000원이죠. 이거는 10cm, 키는 9.5cm. 요아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두 아이는 사용 안 하고 이두 아이만 사용을 했어요. 자, 28,000원. 28,000원, 2만 원, 15,000원, 14,000원 이렇게 해서 모두 77,000원인데 두개 사용하지 않아서 70%, 53,900원. 거기에다가 꼬리 잘라서 5만 원이에요. 이렇게 네 개에 5만 원에 드립니다. 16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6가지만 준비를 해드릴게요. 제가 내일 또 물건을 해갖고 오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포장하기가 좀 벅찰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서 16개만 드리고요. 다른 아이들은 또 다음 시간 날 때, 세트 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오늘은 매니아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중고 화분 판매 영상입니다.